아니, 되게 잘 만들었다 이거. 진짜 직관적으로 딱 쓰게 만들었네. 패들 느낌 좋다 이거. 되게 고급진데 이 패들 쇠가? 가죽으로 재활용해서 만들었던 안녕하세요. 내 차를 부탁해 장웅석입니다. 오늘 저는 여기 아우디 송파 전시장에 와 있어요. 이트론 GT 모델 행사장에 나와 있고 저기 뒤에 저 이트론 GT에 관심이 많아서 구경하러 한번 왔어요. 근데 보고 나니까 마음이 막 설레져요. 심장이 막 콩닥콩닥 뛰는데 가격이 제일 궁금해요, 사실. 우리 안녕하세요. 그러면 RS 모델이 얼마나 한다고요? 1억 9천 정도. 1억 9천. 와. 네, 오늘 예약한 시간이 11시라 11시 이전까지는 좀 자리를 비켜주고 꺼져주고 찌그러지고 있어야 되고. 예쁜데? 일단은 시간 될 때까지 좀만 기다려 볼게요. 트렁크가 얕고 넓다. 근데 쓸모가 없네 트렁크가. 여기는 여기는 이게 좀 이 식은 장치를 하나 딱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와이프 몰래 돈을 숨겨놔야 되는 공간일 것 같은데 딱 잠글 수 있으면 좋겠다 여기. 그러면 당신 몰래 내가 돈을 딱 숨겨놔. 그 돈 찾아가지고 오토바이 사고. 시트 앞에 잘 깨질 것 같은데? 오, 이거 뚫렸어, 뚫렸어. 여기 우리는 짧아서 이거 시트 안 해도 차박이 가능해. 와, 이거 알칸타라네. 아, 이런 스티치 정말 예쁘다 이거. 빨간색. 이 알칸타라랑 이게 RS 모델이라. 이게 카본. 이게 지금 전기차인데도 뒤에 여기 턱이 있어요, 턱이. 전기차면 원래 샤프트가 없기 때문에 턱이 필요가 없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이 턱이 있는 이유가 이 턱이 없으면 배터리 때문에 발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공간을 배터리를 뺐다고 하더라고요. 빼서 발을 좀 깊이 하고 여기에다가 옮겨놨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뒤에가 생각보다 많이 안 불편한데? 그리고 나는 키가 작아서 이거 뭐 천장은 전혀 안 불편하고 어차피 이건 뒷좌석 때문에 타는 게 아니니까. 와, 이제 빨간색 예쁘다 이거. 이 포르쉐로 가면 이게 다 옵션인데 이게 기본 사양인가 봐요 이거. RS 사야 돼. RS. 오, 근데 발이 안 나온다. 근데 타고 내리기는 별로 많이 안 불편한데? 앞에 한번 보면 이거 예쁘다 이거.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. 이거 지금 술 먹고 타면 부딪히라고 만들었나 본데 다리뼈 부러지겠어 이거. 뾰족해. 와, 디컷 핸들이야. 시동이 걸리는구나. 와, 근데 이거 패들 느낌 좋다 이거. 되게 고급진데 이 패들 쇠가? 이거 당연히 기어 변속이 아니라 회생 제동일 텐데. 아, 맞네. 여기서 회생 제동으로 바뀌는 거 보니까 이게 아우디 전에 그 이트론의 모델 제가 시승했을 때 보면 이 액정이 똑같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었는데 지금 이 차량의 경우에는 여기에 요게 그냥 물리 버튼으로 다 바뀌었어요. 터치 스크린이 아니라 물리 버튼들의 사용법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. 요즘에 전기차들 보면 이런 물리 버튼들이 다 없어지고 전기차뿐이 아니라 요즘 차들이 다 물리 버튼을 없애는 트렌드라 요즘에 물리 버튼이 더 신기할 정도로. 근데 느낌이 너무 좋아.
실제로 운전하다 보면 이 손의 감각으로 그냥 이렇게 만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만들어놔서 좀 되게 어떤 사용법이 되게 직관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. 그 버튼을 올리면 바람이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가고 굉장히 좀 직관적인 것 같아요. 이 부분은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엔진 스타트 시동 버튼이고 그리고 이게 파킹 그리고 이게 후진 이게 드라이브 파킹 그리고 얘는 오디오에서 요 돌리면 볼륨인가 봐요. 이렇게 터치로 요거는 카메라 주차는 이 3D로 이 차량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. 와 이거 진짜 예쁘다. 드라이브 셀렉트는 여기서 하고 이것도 에어소스가 기본으로 장착이 돼 있네. 아 이거 근데 운전해보고 싶다. 어떡하지? 어 얘네 핸들 자동이다. 이거 뭐 반도체 수급 때문에 뭐 마이너 옵션이라는 얘기들이 가끔 하는데 솔직히 1억이 넘는 차에서 이걸 수동으로 만드는 건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. 이게 RS 모델을 제외하고는 또 수동으로 돼 있더라고요.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출시될지 모르겠는데 천장은 지금 알칸타라 소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선루프가 없고 하지만 진짜 달리기 위한 차 같아요. 이 시트 와 근데 시트 너무 마음에 들어. 이거 시트가 이게 완전 버킷 시트도 아니고 불편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더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어요. 이게 무슨 스포츠카의 시트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시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편안해요. 이게 어떤 레이싱 시트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땐 이거 장거리 운행을 해도 피로도가 굉장히 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일단은 여기에 보면 이거 RS 마크가 너무 예뻐요. 앞에는 여는 버튼이 지금 여기에 달려 있어요. 이게 뭐 정비를 위해서 있는 후드가 아니니까 아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어떻게 열까? 아, 됐다. 여기는 지금 짐을 실는 프렁크 공간으로만 사용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는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고 배터리나 그런 부분은 아마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함부로 막 열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함부로 열면 인수해야 될지도 몰라요. 여기 워셔액 넣고 미드십 스포츠카 같다. 와우 라이트 깜빡이. 이쪽 조수석 쪽에 충전구가 있는데 아예 좀 촌스럽다. 이거는 이렇게 열리고 여기는 이게 충전 포트가 양쪽에 있어요. 그래서 이쪽은 급속 충전을 할 때 이쪽 조수석 쪽에서 충전을 하고 이쪽 운전석에도 충전구가 하나 또 있는데 여기는 아 이게 DC 콤보가 아니라 일반 완속 충전 포트만 있어요. 그래서 완속 충전할 때 이쪽 급속 충전은 조수석 쪽에서 충전을 하는 방식 같아요. 아, 깜빡이 죽인다 이거. 자율주행 때문에 있는 레이다, 라이다 요거 아마 나이트 비전 카메라 같아요. 막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와 이거 오늘은 사실 이거 구경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승차가 나와야지 되는데 아마 시승차가 나오려면 아직 멀었을 것 같아요. 매트릭스 헤드램프라고 해서 상향을 계속 켜고 다니면서 차량이 가까이 오면 그 차량만 상향을 끄고 좌우로 퍼지면서 그걸 조정을 하고 레이저 헤드램프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타보지 않아서 타고 나서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매트릭스 헤드램프만 경험해봐서 와 근데 브레이크는 와 진짜 잘 쓰겠다 이거. 누가 이거 세라믹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RS 버전은 이거 브레이크가 세라믹인가요? 세라믹입니다. 세라믹이에요? 네. 와 진짜 비싸겠네. 아 세라믹이구나. 세라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대요. 와 참고로 전시 중인 이 모델은 그 독일 사양이어가지고요. 아. 국내 출시 사양하고는 약간의 예, 변경은 있는데 뭐 세라믹 브레이크나 이런 부분들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. 국내가 더 옵션이 좋게 나오지 않을까요? 네, 약간의 그런 차이점은 좀 있는데요.
거의 큰 차이는 없는데 부분적으로 몇 가지만 조금 달라지는 그쵸. 부분들이 있어서 대표적인 옵션들은 그대로 다 적용이 되고요. RS 모델이다 보니까 전시했던 네. 영상들 보니까 일반 모델은 핸들이 텔레스코픽이 수동이더라고요. 네. 국내 출시되는 것도 그래요? 아마 대부분 네. 그러니까 고성능 모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또 그렇게 적용이 되고요. 또 지금은 또 반도체 이슈 때문에 일반 모델들도 계속 들어오는 모델들이 전부 다 그런 게 수동 핸들로 들어오는 아니 차값이 있는데 그거를 이걸 수동으로 이거는 좀 너무하는 것 같아요 진짜. 네. 반도체 이슈가 생각보다 좀 심각하더라고요. 그러게요. 네. 아, 좀 아쉽다. 이게 차 구경만 하고 가니까 네. 음식 보고서 맛도 안 보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궁금한 게 있는데 백미러 이 안쪽에 이건 뭐죠? 이게 뭐죠? 아, 네. 저희 브랜드 아우디에서는 그 사각지대 어시스트가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? 네, 이쪽에 프레임 안쪽에. 아, 여기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. 네. 아, 바깥 차들이. 윈도우, 예, 다른 브랜드들은 다 윈도우 요, 끝에 예, 그쵸, 예. 불이 들어오는데 저희는 프레임 안쪽에 노랗게 불이 들어오면서요. 만약에 차량이 감지된 상황에서 방향지를 그쪽을 켜시면 또 노란색 불이 깜빡깜빡 경고를 안내를 해요. 아니, 아까 F도 그러더라고요. 네. 뭐지? 그러고. 저희도 왜 이렇게 적용을 시켰냐고 했더니 그 사이드미러에 불이 들어오는 건 혹시 야간이나 다른 불빛하고 혼동될 수 있는 여지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아예 분리를 아 그럴 수 있구나. 네. 아, 잘 만든 것 같은데. 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트론 그때 타면서 네. 그 버추얼 미러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네.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는데 적응하고 나니까 진짜 버추얼 미러 최고인 것 같아요. 이 이제 거울 미러는 이제 없어져도 될 것 같아요. 네. 타 보니까 잘 만들었어요. 기존 이 트론도 저희끼리도 버추얼 미러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. 그 일반 미러 같은 경우도 또 정식 파츠로 좀 추가적으로 보조로 이렇게 하는 것들도 괜찮지 않을까. 마이너 옵션처럼. 네.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한 부분들이 있는데. 여기에 버추얼 미러 적용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. 네. 근데 아무래도 이트론 GT는 이제 약간 고속, 특히나 RS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속 운전을 지향을 하다 보니까 버추얼 미러보다는 일반 미러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바람이나 막 그런 걸 생각하면 네. 오히려 버추얼 미러가 더 그리고 더 좀 세련돼 보이고 네 맞습니다. 그게 네. 이거 진짜 카본이죠? 네 맞습니다. RS는 네. 의식적인 카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일반 GT는 그냥 글라스 루프로 네 글라스 루프더라고요. 네. 아 근데 진짜 타보고 싶다 이거. 근데 이게 지금, 좀 이게 네. 좀 폼이 너무 안 나요. 네. 충전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독일 사양이라서 양쪽에 지금 좌측에 운전석 쪽에는 완속, 지금 뭐 조수석 쪽에는 급속으로 네, 되어 있는데 아마 국내 사양으로는 조수석 쪽에 급속 충전 단자 한쪽만 네,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. 아, 그치. 어차피 이게 중복이니까 네. 그냥 여기다만 꽂아도 되고. 네, 맞습니다. 왜 이걸 굳이 나눴나 해가지고 아까 네. 안 그래도 멋있으려고 그러나.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포르쉐랑 같이 네, 공동 개발한 네,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. 타이칸하고 같은 플랫폼을 좀 적용이 되어 있고요. 이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. 네. 이렇게 올라가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은데. 일반 이트론이 좀 더 괜찮. 그렇죠, 그렇죠, 맞아요. 네. 이거는 조금 폼이 안 나는데 이게 누가 네. 탁 칠 것 같고. 네. 얘는 뭐 시승 나오려면 아직 멀었을 거 아니에요.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예. 이제 저희가 12월 정도에 이제 판매를 아마도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. 전반적으로 지금 물량이 조금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시승차로 저희가 준비가 어떻게 될지는 좀 미지수여가지고 그건 차후에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. 아직 현재 국내에서 판매가가 아직 하나도 정해진 거 아니죠? 완전히 정해진 거 아니죠? 네,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닌데 이제 일반 GT 모델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정도에 나올 예정이고요. RS 모델 같은 경우에는 1억 9천만 원 정도에 네, 출시 예정이긴 합니다. 아니 시트 되게 편안해 보여요. 시트는 네, 원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델도 그렇고 약간 패브릭 소재로 뭐 이제 좀 친환경적인 네. 요소, 그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국내 소비자들 니즈를 반영해서 그쵸, 가죽 시트로 저희가 적용해서 나올 예정입니다. 아니 이 포지션도 되게 네. 되게 편안해 보여요. 네. 장거리 뛰기에도 좋을 것 같이 보여요. 네. 얘는 아 좋은데.
이게 근데 주행 거리가 얼마나 나오죠? 지금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450km, 470km 정도 되어 있는데 아마 국내 인증에서는 제 예상으로는 한 400km 정도. 400km. 네, 400km 정도로 인증을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. 아, 갖고 싶다. 그리고 일반 그때 이프론하고 또 다르게 뒤에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어요. 리어 엑셀이라고. 아, 후륜 조향 들어가 있어요? 네,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다이나믹한 주행과 유턴하실 때도 조금은 더 편하게. 아무튼 오늘 잘 봤습니다. 네. 아, 역시 엔진은 V8이지. 전기차 보면 전기차 타고 싶고. 아, 씨, V8 타고 싶어. 오, 이 느낌이 알 것 같아. 이 얘의 어떤 힘, 뭐 그런 것들을. 아, 전기차 말고 이런 게 확실히 심장이 뛰어요. 남자의 로망이죠. 그렇죠. 일단 예뻐요. 아우디는 솔직히 예쁘잖아요. 잿돌입니다. 잿돌이를 왜 놔뒀죠? 아, 네, 이런 거 되게 아기자기하고 좋은 것 같아요. 딱 시동 딱 치니까 스피커 트위터 딱 올라와가지고. 아리를 네. 좋아하세요. 밖에 있는 사람은 조용하게 지나가도 나만 안에서 시끄러우면 되거든. 와아아악 그래가지고 이거 안에서는. 잘 보고 갑니다. 감사합니다.